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 젠 페달스와 존 아헨바흐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커스텀 아트워크 시리즈를 만나볼 예정입니다. 네.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튜브 드리머입니다. 실제로 저희가 이전에 이 존 아헨바흐 딜레이 라마를 리뷰를 했던 적이 있고요. 젠 페달 커스텀 샵, 그러니까 예를 들면 퍼즈 프레이즈 커스텀 샵이라든지 이 레틀러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애들은 안에 있는 회로 자체가 좀 다릅니다. 이 소자들도 다르고 칩셋이 달라서 사운드적인 부분, 외관들도 정말 살벌하게 만들지만 이 사운드적인 차이도 있는 반면에 이 커스텀 아트워크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있는 이펙터는 기존 스탠다드 튜브 드리머와 동일한 회로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정말 독특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 특별한 시리즈입니다. 존 아헨바흐는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이자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심슨 가족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리스트이기도 합니다. 압도적인 사운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튜브 드리머 페달 외관에 존 아헨바흐만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더해져 유니크함을 완성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네요. 외관을 보시면은 단순히 이제 그래픽만 이렇게 특이한 게 아니라 뭔가 네, 오돌토돌합니다. 네, 그 재밌는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화면에 보시는 모양보다 차라리 사진으로 외관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보셔야지만 이 특별함을 좀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.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.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. 토글 스위치, 토글을 이용해 더욱 넓고 강력한 게인을 완성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. 네. 좋습니다. 트윈 리버브고요. 좋습니다. 요 동일한 상태에서 스위치를 바꿔볼게요. 요쪽이 게인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요쪽이 많은 건지. 이왕 게인량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를 좀 줄이고요. 예, 톤을 좀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쳐도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. 감성적이고 저희가 잼 페달에서 늘 말씀드린 거 빈티지한 감성을 잘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해석도 잘하고 잼 페달의 드라이브 톤 같은 거 들어보면 다 따뜻하다. 그러니까 근데 따뜻하다고 했을 때 멍청하다랑은 좀 달라요. 그런 느낌이랑 다르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 아날로그 감성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그 빈티지한 사운드에 그 어떻게 보면은
날선 소리라든가 그 공격적인 소리라기보다는 아까 초반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잼페달 하면 감성,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잘 녹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은 이렇게 게인량을 높이고요. 볼륨 좀 줄일게요. 네,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. 볼륨 줘야겠네요. 네. 조조 될 것 같은데요? 이런 게 재밌어요.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할시온 그린을 또 다뤄봤었잖아요. 같은 튜브 스크리머를 복각한 페달인데도 이 물론 그 튜브 스크리머 특유의 캐릭터는 두 브랜드 다 정말 잘 살려냈습니다. 잘 살려냈는데 이 각 브랜드마다 이 튜브 스크리머를 생각하는 이 철학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.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고 뭐 어떤 게 더 좋다, 어떤 게 더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어떤 면에서 튜브 스크리머를 좋아하는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취향 차이로 취향은 분명히 갈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풀게인 사운드 한번만 들어볼게요.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. 네. 페달이 연주해 보면은 네. 그 잼 페달 쓰시는 분들 아마 잼 페달만 쓰실 것 같은데 그 게인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맞아요. 나오는 거 플러스 연주자가 굉장히 좀 편하게 칠 수 있는 톤을 잘 뽑아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스테인이 과하지 않은데 부족하지도 않아요. 그래서 되게 끊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깊은 서스테인과 이 기름진 사운드를 통해서 스트레이트 연주자가 됐든 간에 이제 뭐 레스폴 그러니까 험버커 싱글 가리지 않고 그냥 좋은 톤을 내줘서 이거는 그 호불호가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뭐 오늘 사실 이 페달은 디자인적인 거가 다르다는 거 말고는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드렸던 뭐 튜브 드리머를 바라보던 관점에 대해서는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역시나 잘 만든 페달이고 오래간만에 다시 쳐봤더니 역시나 좋더라.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이 각 브랜드에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저희가 이 할시온 그린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 모드가 있고 보이스 스위치를 바꿈으로써 좀 더 이제 힘 있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죠. 느낌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 것처럼 이 친구도 오리지널 튜브 스크림의 사운드를 그대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좀 더 강력한 넓고 강력한 게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튜브 스크리머를 생각하셨던 연주자라면 한 번쯤 이 잼 페달도 꼭 튜브 드리머도 꼭 리스트에 올리셔서 사운드를 변경하면서 들어보시고 얘가 좀 더 나한테는 잘 맞겠다 라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페달임이 분명하다 라는 걸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은총씨 먼저 존 아헨바흐
큐브 드리머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? 사운드는 동일하게 디자인은 색다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비슷한 한줄평입니다.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. 이 정말 유니크한 디자인이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가장 젠페달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커스텀 아트워크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 커스텀 아트워크 시리즈를 다뤄볼 텐데 디자인 평소에 정말로 나는 오리진 이펙트처럼 네모 반듯하고 깔끔한 걸 좋아해 라는 분들이 아니라 나는 조금 페달이 페달보드에 올라있는 페달들이 다 개성이 넘쳤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한테는 일반적인 튜브 드리머도 개성이 넘치지만 더 개성 넘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젠페달의 이 아트워크 시리즈를 가지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머입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